서커바이러스와 마이코플라즈마를 한 병에 포실리스 PCVM. 처음에 분만사를 먼저 들어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새끼를 낳고 있는 거야. 저희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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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하냐.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아 제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이번 8월 달에 졸업하고 이제 서울의 협동조합에 새롭게 입사해서 일을 하고 있는 네,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와. 와. 저는 이제 중앙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에서 4학년으로 재학 중인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삼육대학교 4학년으로 재학 중인 백희영입니다. 네, 저 강원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 4학년 재학 중인 박서희입니다. 다들 어떤 계기로 이제 과를 선택하게 되셨나요? 저는 사실 그냥 과 이름에 동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동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질렀어요. 근데 저 같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동물이 좋아서 왔다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원래 수의학과 가고 싶었는데 성적이 안 돼가지고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엄청 어렵죠. 처음에는 이름이 축산학과가 아니라 동물생명공학과라서 약간 모르고 간 게 사실 더 크긴 하죠. 그래서 1학년 때는 전과하는 친구들도 꽤 많긴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축산업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하다 보니까 4학년까지 계속 있게 되지 않았나 눌러앉게 됐어요. 저번에 찍었을 때 똑같이 다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게 다들 동작과는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반응들은 어땠어요? 거기 뭐 하는데요? 뭐 배워? 뭐 나중에 맞아. 어디가? 이런 생명공학과야? 맞아, 저는 또 이제 건대니까 저기 저 분교냐? 우리 모른다고 이런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수업을 들으면 이게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는 시절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는 어떠셨어요? 저도 고민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게 취업은 잘 된다. 취업은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이제 되게 적극적으로 밀어주셔가지고 뭐 취업만 잘 되면 뭐가 중요하겠냐 하는 심정으로 계속 4학년까지 오게 됐어요. 저는 한 2학년 때까지 아예 관심이 없었거든요. 학교에 학교 가지도 않고 너무 솔직한가? 너무 막상이라 코로나권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학교 가지도 않고 뭐 중수업으로 듣는데 너무 지루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4세대 축산인도 아카데미 하고서 좀 관심이 생겨서 그 이후로 좀 열심히 듣고 교수님한테 좀 친한 척도 이렇게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마무리를 하고 있으면 안 되지. 모험들이신데. 수업 같은 거? 저는 수업이 재밌었어요. 제가 전공 심화 과정을 배우는 게 처음 1, 2학년 때는 되게 기초적인 것들을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심화 과정으로 갈수록 저는 재밌다고 많이 생각을 해서 나쁘지 않았었어요. 해부도 하고 사양 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회사분들이 강연을 많이 오시는데 그때마다 이제 해주시는 말이 망하진 않을 산업이다. 필수적인 꼭 산업이다. 앞으로도 계속 필요로 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 산업을 잘 배우고 취직을 하면은 계속 오래 갈 수 있을 거라고 항상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1학년을 보내고 2, 3학년 그냥 계속 코로나여가지고 이제 실습을 해야 되는데 실습을 못하는 거예요. 뭐 해부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해부도 못하고 그냥 이론만 배우고 이러니까 재미없다 했다가 이제 저희는 이제 또 생명 쪽으로도 가고 축산 쪽으로도 가가지고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 2학년 때. 실습 못한 게 약간 있었나 해가지고 축산 쪽으로 돌리게 된 것 같아요. 축산 하다 보니까 또 재밌어가지고 이쪽으로 완전 마음을 돌린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서 처음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3학년 때라서는 대외 활동이 딱 필요했을 때여가지고 양도는 산업도 알려준다 하고 농장 실습도 하는데 돈도 줘. 아, 돈의 목소리가 너무 나가지고 진짜 크네. 그래서 아 이거는 해야겠다, 무조건 해야겠다 해서 바로 이제 지원서를 작성했었죠. 아 저는 계속 솔직하긴 한데 그 전까지 너무 이쪽에 관심이 없어서 내가 이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뭐라도 해놔야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지원을 했는데 이걸 하고 좀 이쪽으로 가야지 이런 확신이 생겨서 엄청 만족합니다. 누가 누구시죠? 제가요. 아 원래 알던 고등학교 친구여가지고 그러면 둘 다 일부러 그냥 동작과를
선택을 했던 거였어요. 얘가 저 따라왔어요. 아니 저는 얘가 여기까지도 몰랐어요. 저는 친구 아니에요. 네. 처음 서로 만났을 때 첫인상은 어땠어요? 기대된다. 아니 이걸 첫인상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저랑 동갑인 줄 알았어요. 아 맞아. 선배인 줄 알았어. 내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언니한테. 근데 나이 물어보고 차이가 없어.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당황했었어요. 어떻게 대해야 할지. 성훈이는 딱 보자마자 너무 하얘가지고 왜 이렇게 하얘 했는데 농장 다니면서 또 알게 된 게 선크림을 그렇게 버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 언니 선크림이구나. 저는 서울 봤을 때 그냥 아, 되게 착하게 생겼다. 이런 생각했고 이 언니도 착하게 생겼다. 잘 기억이 안 나고 너무 빨리 친해져서 뭔가 어색한 사이가 없어서 맞아요. 기억이 잘 안 나. 기억이 그 비결이 약간 농장에 바로 투입돼서 일하라 그래서 더 그런 게 아닌가. 전 지원이 좀 세 보였는데 근데 여기서 제일 착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제일 약간 옷을 고르는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근데 농장 옷 그때 우리 일본. 근데 이제 남는 거 그냥 자기 괜찮다고 하는 거 알아서 진짜 착하다. 다 맞바르게 나가.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내가 집을게 하듯이 사왔어. 시술은 재미있었나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약간 더위나 이런 것들이 좀 심했어서 지금 또 여름에 갔어가지고 아직까지도 더위에 지친 그 기억들이 남아있긴 해요. 지원이랑 처음에 분만사를 먼저 들어갔는데 맞아. 문을 열자마자 새끼를 낳고 있는 거예요. 저희 그냥 문을 닫고 어떻게 문 닫고 이거 어떡하냐고. 맞아. 새끼 먼저 집으라고. 집어서 이렇게 둘둘 이렇게 배치돼가지고 됐는데 네. 딱 집자마자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 어떻게 못 집은 거지? 맞아 맞아. 미끄럽기도 하고 처음에 되게 떨렸었던 그 기억이 있죠. 저희는 가자마자 밥통 막힌 거 긁어서 집어넣어가지고 아니 그 첫날이 당황스러웠던 게 그냥 첫날이면 좀 얘기하면서 그냥 돌아다닐 줄 알았는데 첫날부터 일을 시키더라고요. 새끼 이거 다 빨리 닦으라고 이거 하루도 긁고 맞아. 아니 오히려 좋았어. 많이 좋았다는가? 오히려 더 적응하기 쉬웠을 텐데 당황하긴 했어. 2주 동안 그러면 배웠던 것들? 농장에서 실제로 하는 것들 뭐 이빨 잘라주고 꼬리 잘라주고 이각하고 탯줄 자르고 그 밥통 쓰시기? 아, 팔근육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학교에서 사실 잘 안 가르쳐주니까 못하지. 이제 직접 하니까 이제 좀 오래 남지 않나. 농장에서 실습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어떤 거였어요? 더웠던 거. 더운 거. 저는 딱 첫날에 그 돼지 냄새가 딱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까지 막 심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밥을 먹는데 냄새랑 같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 딱 내가 이걸 2주 동안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다음날에 이제 바로 적응해가지고 밥 진짜 맛있게 먹고 맞아, 머리에 냄새 배고 그때 저기서 갔다 와서 머리 잘랐잖아. 더운 거랑 처음에 탯줄 촉감? 이 너무 의상해가지고 좀 냄새도 자꾸 피냄새 나고 그래서 싫었던 것 같아요. 전 거세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일찍 들어가셔가지고 맞지 이분들이 이 친구 저한테 거세 다 시켰어요. 아니 거세 소장이 없었다. 내가 왔었어. 저한테 그냥 돼지 들어가서 주기만 했는데 아 뭔 소리야. 아니 거세 하려면 이렇게 잡고 뒷다리 잡아야 되는데 애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한 그래서 저한테 맡겨 크고 나서 했어? 아니 한 그 무거운 애들이 무거운 애들이 있어. 근데 50마리 막 100마리 이렇게 하니까 맞지 여기 아프잖아. 여기 아프잖아.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덜덜 떨면서 막 하고. 현장에서 만약에 일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당장 하고 싶다기보다 나중에 좀 시골에 가서 살고 싶거든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은퇴하고 나서? 그때도 되고 그래서 그럴 때 농장 가서 좀 일하면 괜찮지 않나. 농장에서 일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돈도 많이 주고 밥도 맛있고 밥은 억지로 맛있어지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가지고 힘들어서
기뻐 그냥 밥만 가면 먹은 농장이 맛있어. 그 농장인데 맛있었던 거 맛있었어. 같아. 정말 거리만 가까웠어도 충분히 했을 것 같아. 근데 약간 농장 가보면서 느낀 게 남자분들밖에 없어서 여자분에 대한 시설이 거의 없어요. 시설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아서 힘든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지금 이제 뭐 가장 가고 싶은 회사 뭐 그런 이런 거 카길이랑 자꾸 뭔가 계속 그 교육도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이 가네요. 보고 계신가요? 저도 카길 가고 싶고 저랑 축산물 품질 평가원도 가고 싶어요. 아 대학원 가죠? 네. 저도 카길 가고 싶었는데 떨어져가지고. 그런 거 괜찮은데? 알고 계세요? 아직도 알고 계셔가지고. 일단 취업하는 게 목표인데 취업하기 전에 학점이 낮아서 그걸 올리는 게 일단 당장의 목표입니다. 저도 취업하는 게 목표인데 스펙이 아직 부족해가지고 토익이랑 커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찍었을 때 목표가 되게 이름만 얘기하면 알만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그건 너무 원대한 꿈이었던 것 같고 지금 왜 실망이 방금 안전하긴 했는데 그 실무에 튈 때다 보니까 이제 당장 목표는 당 앞에 주어진 것만 실수 없이 잘 하자. 약간 어제 갑자기 하다가 스캐너도 이제 안 도와주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 스캐너도 이 스캐너도 못 다루는 사람이었나를 새삼 실감해가지고 아 일단 눈앞에 놓인 것만 잘하자. 이거 바뀌었어요. 저는 대학원 목표를 하고 있어서 지금 졸업 학점은 다 채워놨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축산기사 따거나 영어 공부 더 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카길 에그리프리나 회사 직원분들 보고 계시죠? 일단 거기 꼭 취업하고 싶고요. 그리고 전 농장장님한테 인사드리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그 축산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1년 뒤에 투입될 인재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그러고 할게요. 저한테 대학원 잘 들어가서 2년 동안 잘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2년이었으면 좋겠어요. 교수님께 빌어야 하나? 다시 바꿔. 다시. 교수님 저 졸업시켜주세요. 아직 입학도 안 한 거 아니야? 맞아. 저는 이렇게 새롭게 서울의유 협동조합 가가지고 이제 낙농 구매팀에 새롭게 배치를 받게 됐는데 너무 긴장되고 밥 먹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업무에 적응을 지금 아주 혹독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팀원분들께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린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쁘게 봐달라. 실수 많이 하겠지만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감이 교차하시는 것 같아요. 아, 뭔가 이제 뭔가 볼 때는 아, 누가 좀 닦아줘. 이제.